자,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로 중간고사 대비 특강을 합니다.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본 강의는 대진여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 교실에서 하고 있어요. 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좀 머리 뽀좀 나오네 있죠, 이렇게. 예. 예, 아주 좋은 친구예요. 네. 이쪽에도 뭐 있는데, 예, 얘는 예, 이렇게 철통방울 하고 있어요. 안 나오게. 알겠습니다. 자, 처음 21번 핵심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볼게요. 대략 모의고사에서 출제 가능성 있는 지문 자체가 10개에서 13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다 지금 찝어준 문제들이고요. 자, 볼게요. 21번. 자, 어법이나 어휘 빈칸 정도로 나오면 좋은 그러한 지문이에요. 첫 번째 가볼게.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tough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맨날 tough guy 할 때 거친, 뭐 질긴 이런 말이 있지만 힘든, hard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to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즉 어렵다란 말인데 settle down이란 말은 밑에 뭐라고 쓰냐면요 focus, concentrate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는 거거든요. 아, 공부에 집중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대요. 어렵대요. 언제?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너무나 방해거리가 많을 때야. 일단 distractions의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자,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이 distractions의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자, combine 나왔으니까 A with B의 구조를 갖기가 쉽거든요. 뒤에 A with B 있어요? 네, 있어요. 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ombine. 무엇과 무엇을 combine? 결합시키길 원합니까? A bit of homework. A bit이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이야. 그렇죠? 숙제 살짝, 숙제 조금 하는 것과 무엇을 결합시키기 원해? Quite. 이거는 꽤나 많은 거죠. 그렇죠? 강조하는 건데.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그렇죠? 여러분 말로 하면 문자, 수없이 많은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고 chatting on the phone. 아! 전화기 가지고 채팅, 즉 쉽게 말하면 가습거리 얘기하는 거하고 updating profiles on the social network site 여러분 말대로 하게 되면 페이스북에 여러분 신상 업데이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checking email, 이메일까지 확인해. 여러분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앞에 나왔던 distractions예요. 아시겠죠?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해거리들과 공부 질끔 하는 거를 연관시키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들은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가능하지 않겠죠. 그 얘기를 하려 할 겁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While it may be true. 자, 여기서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애가 아닙니다. 알겠죠? 양보적 의미로서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정도 의미야. It may be true that. That 이하로 사실이겠지만 뭔데? You can multitask. 자, 밑줄 한번 보세요. Multitask.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면서 뻘짓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좋아. 당신이 멀티태스킹할 수 있고 또한 can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이와 같은 뻘짓들에 동시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어. 이런 말이에요. 자,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줘.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It is most likely that 이하라는 것이 가장 그럴싸한 거야. 뭔데?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가장 잘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If you concentrate on your studies. 만약 당신이 당신의 공부에 집중을 하는데 But allow yourself regular breaks. 종합 필수는 그 다음에 치세요. Allow yourself regular breaks. 치시고 그 다음 짝대기 끝나는 부분에 To catch up on those other pastimes. 여기까지 형아펜. 자, 가볼게요.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allow가 나오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라우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주로 쓰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목적어는 yourself 나온 다음에 이렇게 dash가 나오고 dash가 나와서 연결을 짓지 않게끔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안 속아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이거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런 구조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목적어를 허락했죠. 목적어가 뭐하게? 목적격 보호하게 허락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allow yourself regular breaks. 당신 스스로에게 규칙적인 휴식을 허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신 스스로의 규칙적인 휴식이라는 건 해석도 안 돼요. 사실은요. 해석이라는 것이 다른 past time. 즉 소일거리들을 catch up on 할 수 있게끔 해석도 안 되고요. 목적격 보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요. 원래 이런 구조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to가 뭐 하는 거야? 그냥 뭐뭐 하기? 위하여 정도. 부사적으로 쓰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아시겠죠? 그러면 간단히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학습에 집중을 한다라면, 그런데 스스로에게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해 준다라면 가장 잘 연구와 일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일 그럴싸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패스트 타임스를 굳이 other past times 있죠. 소일거리들. 여기서는 패스트 타임스를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 짓고요. 아유, 다시 써야겠다. 여기서는 패스트 타임스를 뭐로 봐야 되는 거죠? 혹시나. 그러니까 30분씩 휴식을 주는 거야. 뭐 하라고? 소일거리 좀 하라고요. 그럼 굳이 말하면 뭐겠어요? 같은 의미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칠판에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거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SNS 활동이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를 방해거리 정도로 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방해가 되는 거야? 공부랑 동시에 할 때. 중요한 거야.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이었어, 아까. At the same time에 하게 되면은 그건 방해거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언제 하면은? 그렇죠. Break time이 하게 되면 소일거리가 되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이런 논리죠.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가 좋아하는 주관식을 내려한다라면, 아, 공부와 동시에 하면 방해거리지만 휴식시간에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소일거리로서 뭔가 해도 되는 일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십시다. 그렇죠? 이거 조심하십시다. 자, 그러면 28번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운동복을 어떻게, 네, 쓸 거 빨리 쓰시고 28번 한번 가볼게요. 28번 운동복 고르는 건데, 한번 멋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 편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가볼게요. Clothing doesn't have to be expensive. 그렇죠? 옷은 비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To provide comfort during exercise. 운동하는 동안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쌀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During exercise에 밑줄 한번 가보세요.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옷 중에서도 뭔지 아세요? 운동할 때예요. 운동할 때. 그래서 exercise를 쓰는 문제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옷인가 이거죠. Select clothing. 옷을 고르세요. 자, 명령문이에요 지금요. 명령문입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옷 고르세요. 자, appropriate부터 어디까지가 꾸밀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appropriate 이하가 전부 다 clothing을 꾸미는 겁니다만,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안긴 거는 언제까지냐면 appropriate부터 conditions까지 가로. appropriate부터 conditions까지 가로. 그리고 in which에서 exercise까지 괄호. in which 이하는 또 누굴 꾸며? 앞에 있는 conditions를 꾸며. in which 이하는 conditions를 꾸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 안긴 부분이 앞에 있는 clothing을 꾸미는 거지. 자, 가볼게요. 어떤 옷이냐면 appropriate for. 우리말로 뭐예요? 몸에
오케이, 좋아. 적절한, 적합한 이게 됩니다. 뭐에 적합한 옷을 골라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온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경, 주변 상황이에요. 환경 조건이야.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쓰라는 뭐죠? 온도와 환경 조건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 환경 조건은 어떤 건지 아세요? In which. 밑에 한 단어로 써볼까요? 하나, 둘, 셋. Where. Where you will be doing exercise. 당신이 운동을 할 그 환경 조건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방금 했던 이 select clothing 문장은요, 제가 볼 때는 서술형도 가능하고요, 이 글 이후로 요 두 개에 맞춰지니까 역시 빈칸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잘 표시해놨어요. 빈칸추론 그리고 서술형 써놓으세요. 두 번째 문장 빈칸추론 서술형 써놓으세요. Clothing that is appropriate for exercise and the season can improve your exercise experience. 자, 볼게요. 옷이긴 옷인데 어떤 옷이냐면 that 이하부터 season까지 괄호. that부터 season까지 괄호. 어떤 옷이에요? 운동과 계절에 적합한 옷은. 자, 동사가 어디 나왔죠? can improve입니다. 됐어요? can improve 무엇을 향상시켜요? Your exercise experience. 운동을 향상시키겠죠. 그쵸? 자, 여러분, 뭐 생각해보세요. 마라톤을 하는데 전신 패딩을 입고 뛰어보세요. 잘할 수 있겠어요? 아, 그건 고문이죠, 고문. 그쵸? 자, 가볼게요. In warm environment. 따뜻한 기후로 가볼까요? Clothes that have a wicking capacity are helpful in dissipating heat from the body. 자, 일단 that부터 capacity까지 괄호. 자, 앞에는 clothing이 단수였어요? 복수였어요? 단수로 쓰인 거죠. 지금은 clothes죠.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요? 당연히 복수겠죠. 그래서 are를 쓴 겁니다. 의복들이, 옷들이 are helpful, 도움이 되는데 in ing 하는데 도움이 돼요. dissipating, 동명사인데요. 자, dissipate는 우리말로 뭐 하는 거죠? dissipate, 무엇을? 발산시키다는 거죠. 그렇죠? 아, 체내로부터 열을 발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옷이 좋다라는 얘기죠. 더운 날씨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대체를 가볼게요. 대체 이해를 보시면 어떤 옷인지를 알려줘요. Wicking capacity. 여러분, W-I-C-K 원래 별표시 단어입니다. Wick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수분을 흡수 배출하는 걸 의미해요. 모세관 작용으로서 수분을 흡수 배출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수분 흡... 이거 우리말로 뭐... 뭐라고 하지? 속건? 뭐 무슨 옷이라고 하죠? 그걸 빨리 말리고 속건하고 땀을 흡수하는? 그쵸? 그냥 우리말 좀 아,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그 기능성 옷인데 땀을 흡수하고요 또 지금 뭡니까? 열을 잘 막아주거나 뭐 발산시켜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기능성 옷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옷들을 골라라 말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in contrast 이하에 뭐라고 쓰냐면 문장의 삽입이라고 써놓으세요. 문장 삽입 문장 in contrast 요 문장이 문장의 삽입이 돼요. 그 문장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결사도 괄호 쳐놓으세요. 대조적으로 연결사도 중요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it is a best to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뭔데? face cold environment 바로 이겁니다. cold environment와 누구와의 정반대예요. 이게 지금 앞에 warm environment 정반대죠.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갈 연결사가 뭐겠어요? 대조적으로. 즉 그러나의 계열인 겁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그러나 계열. 그러나의 계열입니다. 앞에 warm이니까 뒤에는 cold예요. 여기서 뭐가 좋아요? with the layers. first to face a cold environment with layers. 레이어란 건 뭐냐면요. 층이야. 층. 한 겹, 두 겹이야. 겹. 오케이? 여러 겹을 가지고 있는 건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러 겹을 가지고 cold environment을 차가운 기후를 맞닥뜨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So, 그래서 you can adjust 당신의 body temperature를 당신의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To avoid sweating and remain comfortable.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땀 흘리는 걸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to avoid의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emain이야의 comfortable의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거 말씀드리는 거야.
일단 avoid가 나왔으니까 avoid는 뒤에 ing 목적어를 취하는데 모양이 딱 맞고 있죠? 그쵸? 자, 그 두 번째 보시면은요, 밑에 remain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remain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뒤에 부사를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아, 이건 일단 안 돼요. 항상 형용사 위주로 가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ly를 슬쩍 쓰려 할 텐데 이러지 마세요. 자, 맞 마지막 in contrast 문장은 문장의 삽입이나 서술형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나오기 쉽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따뜻한 환경에서는 어떤 옷이 좋아요?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wicking cap가 있어야겠죠? 차가운 기후에서는 뭐가 좋아요? 자, 따뜻한 상황에서는 위킹이 필요해요. 땀 흡수하고 빨리빨리 건조시킬 수 있는 이게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콜드에서는 뭐가 좋아요? With layers. 겹겹이 입으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잡고 있는 거, 핵심만. 자, 그 다음 30번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뭐 아픈 추억도 있고, 그쵸? 예, 기쁜 추억도 있을 거예요. 뭐 100점 맞은 사람부터 뭐 70점대 초반까지 뭐 넓게 형성이 되어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처음 본 유형도 있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는 있었겠으나 못 볼 건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볼 모의고사 중에서는 제일 쉬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만약에 잘 못 봤다라면 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잘 봤다라면 그래, 요번 과목 잘 넘어갔으니까 다음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더 어려워진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이고, 가보겠습니다. 30번이에요 별표시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30번 선생님들이 잘 지문을 골라내신 것 같아. 그런데 특히나 중요한 것들이 보여요. 진짜 어법과 어휘와 빈칸으로 나오면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부터 괄호 쳐놓으세요. 어떤 거냐면 doubtful advantages, doubtful 괄호 치세요. doubtful 그러니까 뭐냐면 이점이 있긴 있는데 어떤 이점이냐면 의문스러운, 그렇죠? 의문스러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 기술이. We must balance. 자, 형광펜에 있으면 쳐. 두 번째 문장, We must balance 이하에 다 형광펜 쳐. 무조건 암기해, 이거. 무조건 암기해. simple까지. 그거 암기하세요. 자,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만 겠습니다 라고 해서 must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must는 웬만하면 잘 안 쓰이는 거거든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뭘 조정을 하고 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냐면 TMI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아,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리키는 건데 information을 셀 수 있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세면 안 돼요, 여러분. S를 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주시는 거야, 그냥. Too much information이야. Versus는 뭐뭐에 대항하여니까 using only the right information and keep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imple인데, 자, using의 동그라미, NDI keep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versus, 줄여서 VS라 합니다. 이건 아실 거예요. Versus, ing를 목적으로 잡고 있고요. and 이하에 ing를 또 가고 있죠. 즉 뭐야? 동명사 동명사의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첫 번째 ing는 using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ing는 뭐가 되는 거야? keepin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보세요. keeping이 먼저 볼게요. keeping은요, keep이란 단어는 목적어를 유지하죠. 목적어를 유지시켜요. 어떻게 유지시켜요? 목적격 보호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부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맨 마지막에는 심플은 별표식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지금 심플이 나온 거잖아요. 시험에 simply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편하는 거죠. 자, 그러면 using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앞에는 지금 you versus 앞에는 뭐가 있어? TMI가 있어. Too much information이 나왔고요. 이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뭘 골라내냐면 right information,
아주 적합하고 올바른 정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제한적이라도. 여기에 지금 right information이 나온 거죠. 그쵸? 아, 이 사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right information. 적절한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decision making process이야. 의사 결정 과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돼? 복잡하게? 아니야, 심플하게. 이 말을 굳이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 TMI가 있어. 규현아야, 정보가 너무나 많으면 뭐 할 것도 많아지는 거야? 고민할 것도 많아지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느려지겠죠. 그쵸? 이제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이야. The internet has made. 아하, 소이아 형광펜 치세요. 소이아 형광펜.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on any issue that we think we have to consider all of i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중요한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다. 가볼게. 크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자, 그러면 비니야. 크게 보시면 얘는 so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So? 여기 연결사가 뭐가 나왔지? So, 뭐뭐에서? 그렇죠. So that 구조에 크게 보시면 so that 구조가 됩니다. 매일 본문에서 결과자는 뭐뭐하다 정도의 so that 구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on any issue야.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관계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공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예요. 공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that we think 이렇게 생각합니다. We have to consider all of it. 모든 걸 전부 다 뭐 해야 돼? 고려, 숙고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In order to 이건 위에 너무 중요하죠. 뭐뭐하기 위해서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In order to make a decision 결정 내리기 위해서는 숙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결과자 가볼게. 자, this makes us information blinded like deer in headlights when trying to make a personal business or other decision이 나와 있어요. 야, 여기서는 의미추론 관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다섯 번째 문장인 this는 옆에다 뭐라 쓰냐면 문장의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되게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에 딱 맞는 지문이라고 보셔야 돼, 이거요. 딱 맞는 지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간략화. 여러분은 앞에 보세요. 알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TMI랑 대비되는 같은 말이 지금 나와 있죠.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 나오게 되면 모름이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야. 정보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Information blinded가 된다고 그랬죠. 그쵸? Blinded가 된다고 했어요. 자, blinded가 뭐야? 맹인이죠. 그쵸? 정보의 맹인이야. 정보의 맹인이야. 그 다음 가볼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Deer in headlights가 나와 있죠. Deer in headlights.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상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서?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보가 너무 많은 건 헤드라이트라고 본 거야. 두 번째, 그럼 디어가 누가 되는 거야? 정보의 맹인이 된 상태야. 이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 자, 보세요. 헤드라이트 앞에선 술록 사슴은 뭐냐면, 혹시 저도 그래 본 적이 없죠. 영화에서 가끔 가다가 밤에 숲길을 가는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잖아요. 근데 사슴이 헤드라이트를 보면서 피합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그냥 싹 보고 있어요. 이렇게 멈춰 있는 거야. 얼어버려요, 순간. 안 피해요. 이걸 이렇게 본 거야, 지금요. 아, 헤드라이트가 너무나 강한 빛이 막 쏘이니까 오히려 결정을 못, 피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야. 즉, 정보가 너무 많아버리게 되면, 즉,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쏘게 되면은 오히려 정보의 맹인이 됩니다. 마치 모처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슴처럼. 이 관계를 쓰라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기 쉬워요. 아시겠죠? 자, when trying to, 언제요? 바로 개인적인, 사업적인 다른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To be successful in anything today, 오늘날 성공하려면 말이죠. 어떤 것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that 이 안을 확실히 해야 돼요. 물론 keep in mind 같은 말 뭐 제가 이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keep 자리 밑에 bear. bear 자리 밑에 have을 써보세요. keep in mind, bear in mind, have in mind. 무엇 무엇을 기억하다. keep in mind, bear in mind, have in mind. that 이 안을 명심하세요. 뭔데? in the land of blind. 더 플러스 형용사야. The blind가 나왔죠. Blind people을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맞지? Blind people을 의미하는 거야. 자, 맹인인 사람들이야. 맹인인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자, 보세요. A one-eyed person. 외눈박이 사람이 can accomplish the seemingly impossible. 잘 봐. 겉으로 봤을 때 impossible한 것이야. 겉으로 봤을 때 impossible한 것들을 이룩하는 거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자, 가볼게. 아, 많이 힘든가 보다.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The one eye. 잘 봐, 이제. The one eye죠. 앞에는 a one eye였어. 지금은 바로 그 외눈박이 사람이 understands. 뭘 이해해? Power of keeping any analysis simple. 잘 봐요. keep 나왔죠, 또. keep 나왔죠. 그리고 analysis, 분석 나왔죠? 그 다음 뭐 나왔어요? simple, 목적의 보호 나왔어요. 그쵸? 아, 이런 분석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ill be the decision maker,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when, 언제? he uses one eye of intuition, 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 너무나 중요한 말 나왔어요. 형광에 intuition, 한 눈이라고 하는 직관을 사용해서요. 한 눈이라고 하는 직관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이제. 제가 TMI와 Infer Blinded와 Headlights와 Deer를 지금 설명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부분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One eyed person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One eyed란 것은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정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블라인드가 지금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잘 보세요. 맹인인 사람들이 있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TMI 때문에 decision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균화 맞죠, 이거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을 맹인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One-eyed person은 뭘 상징하는 거야? 정보가 많은 거야? 정보가 별로 없는 거야? 정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다른 말 하면 right, 올바른 정보, 즉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금 모자랄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더 유리하다는 얘기고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관계를 써놓으셔야 돼요. 이 관계를. 이걸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원래는 좀 더 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알았죠? 자, 5분간 휴식합니다. 승리하세요. 역시 빈칸, 어법 정도로 변신됩니다. 첫 번째 줄부터 중요해요. Suspicious의 괄호, 그리고 Rapid Cognition의 괄호. 중요한 두 개의 말을 봐요. 우리 대부분은요, are suspicious of. 여러분, suspicious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와 똑같은 줄 아세요? 방금 전 했던 지문에서 doubtful. Doubtful of rapid cognition. 자, 빠른 인식, 신속한 인식에 대해서, 즉 빨리 결정 내리고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quality of the decision, 자, 결정의 질이라는 것이 is directly related to, 무엇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봐요? Time and effort. 좋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그것은 we, I'm sorry, that went into making it. 이 동그라미 치고 이식할 게 있는 건 무엇?
이 시간 키는 건 뭐야? 그렇죠, decision이에요. 앞에 나 있는 decision과 연결을 시키십시다. 아, 결정을 내리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과 직접 관련돼 있어요. 그럼 저를 잠깐 보실래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면 어떻다는 얘기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가 높아져요? 결정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주제일까요? 아니죠. 이 통념이야. 통념. Common idea. 아. Common idea는 뭐냐면요. 자, time, 시간과 effort, 노력이 높아지면 quality of decision도 같이 어떻다? 높아진다는 얘기죠. 시간과 time과 effort가 많아지면 높아지면 quality of decision, 결정의 quality도 높아진다는 것이 common idea.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실래요? 일반적으로 통념이라는 것은 나중에 뭐 받게 돼 있죠? 항상 통념은 비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의 정반대가 나오겠구나. 자, 가볼게요. That's what we tell our children.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바야.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단다. Look before you leap. 네가 점프하기 전에, 뛰기 전에 한번 돌아봐봐. Stop bending. 멈춰서 생각해봐. Don't judge a book. 자, 책은 판단하지만 by its cover. 겉에만 보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쵸? 숙고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이걸 봐라. 뭐라고 그래요? 옆에 쓰세요. 통념, common idea. 곧 까일 거죠. 그쵸? 통념, 까일 거예요, 이제. 자, we believe that. 이렇게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절이야. 형광펜을 치셔야 돼요. We always better off. 형광펜 치셔야 돼요. We always better off gather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야, 오늘 인포메이션 많이 나온다. 그치? 인포메이션 할 수 있어, 없어? 못 쓴다고 그랬지? 자, 우리는 always better off야. 항상 더 좋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뭐 하는 게? Gathering. 모아야 돼. 가능한 많은 정보를. As much information. 그렇지? As possibl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돼. 그리고 spending as much time as possible. 앞에 나온 거 그대로 나온 거야. 가능한 많은 시간을 써야 돼. 뭐 하는데? In careful consideration. 아, 주의 깊은 숙고. 그렇죠? 심사숙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야?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믿어. 자, 역시 뭐다 이거는? 서술용으로 중요하긴 한데, 자, 앞에 보세요. 뭐 하는 거야 이거? 곧 비판받을 common idea죠? 그쵸?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볼게요. But, 별표시하겠습니다. But, 별표시하겠대요. There are moments, 어떤 순간이 있어요? Particularly in, 자, 미술 거의 돼 이제부터. Time driven. Time driven. 시간에 쫓기는 critical situations, 중요한 상황들, 그렇죠? 이런 게 있어. 특히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 자, when 동을 한번 쳐봐. when이 꾸며주는 게 여러분 앞에 있는 situation이 아니야. particularly부터 situations까지는 괄호 쳐봐. 그냥 보기 편하게 갑시다. 괄호 쳐보세요. 그럼 when이 꾸미는 건 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moments예요. when이 꾸미는 게 앞에 있는 moments야. 왜냐면 시험에 이게 나올 것 같아. 시험에 이게 나올 것 같아. 지금 situations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 where로 착각하게끔 하려고 할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얘가 꾸미는 게 지금 where가 꾸미는 게 뭐겠어요? 저 앞에 있는 moment였잖아요. moment. 그러면 where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 when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어법으로요. 알겠죠? when, haste, don't. 이게 여러분 빈칸 출연이었죠? Haste does not make waste. 서두른다고 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 중대한 순간이 있다는 얘기야. When 또 나왔어. 별표시. 그때는 뭐냐면 our snap judgment. Snap judgment는 무엇과의 정반대면 앞에는 careful consideration과 정반대야. Snap judgment는 빠른 판단이야. 빠른 판단이야. 그리고 first impression. 잡아. 첫인상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First impressions는 앞에 있는 어떤 속담에서 나온 줄 알아?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야. 맞지?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첫인상만 보고. 그럼 바로 앞에 있는 snap judgment는 뭘 가리키는 거야? 무엇과 정반대겠어? Haste. 아, 저 look before you leap, stop and think. 이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지. 그치?
다 대조가 되는 게 있어. 자, can offer. 무엇을 제공할 수 있어? 자, 현관펜을 다 쳤죠, 여러분? 이해 좀 볼게요. Better means of making sense of world. Better means of making sense of the world. Better means of making sense of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수단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마지막! Survivors.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말합니다. 생존자들이야. 벌써 어떤 느낌이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뭔가 좀 삶의 경계선, 죽느냐 사느냐는 경계선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아 내가 한 시간만 숙고해봐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결정을 빨리 내릴 건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교훈을 배웠을 거야. 배웠단 얘기야. 그리고 have developed. 어때요? 발전시켰겠지. 그리고 sharpened. 더 예리하게 만들었겠지. 무엇을? 자, 마지막이 빈칸처럼입니다. Rapid cognition. 신속한 인식. 자, 근데 이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 Cognition이. 왜냐면 첫 번째 줄 봐봐. 맨 위로 가봐. Cognition 또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것이요. 비슷한 단어들이 많잖아. 비슷한 단어들이. 이런 다음에 의미상 여기서 뭘 안 간다면요 결정 내리는 거예요. 빠른 결정, 신속한 결정. 빠른 결정, 신속한 결정, 혹은 뭐 immediate. 이건 하지 말자. 이 정도로. Prompt decision, fast decision making. 뭐 조금 더 한다면 decision making까지.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안합니다.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항상 저기 힘들어하시던 분이 오늘은 너무 말똥말똥 막 해서 반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뭐 한 겁니까 지금? 아니죠? 어우, 대단한데 이거? 자, 무슨 밥을 먹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밥 자주 주세요. 자, 그러면 32번 한번 가볼게요. 32번. 32번. All mammals need to leave their parents and set up on their own at some points. 자, mammals는 여러분 무슨 류예요? 포유류죠. 포유류들은 부모님을 떠나서 set up on their own이야. 우리말로 하면 독립하다거든, 자립하다거든. 스스로 어느 지점에서는 자립할 필요가 있대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Humans, adults, generally provide. 잘 보세요. 그런데 인간 어른들은, 성인 어른들은요. 보편적으로 뭘 제공하냐면 안락한 existence를 줘요. 안락한 existence야. 이게 뭘까요? 존재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안락한 존재를 제공한다. 안락한 생활 여건을 제공한다고 의역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이 arrives on the table, 식탁에 놓여지고요. Money is given, 돈이 부여되죠. 했다. 근데 어떻게 주어야 돼? Regular interval.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bills. 청구서 같은 것들은 또 get paid. 잘 내어줘야 돼. 그리고 electricity for TV. TV를 위한 전기 시설들, 전기 don't usually run out. 잘 끊겨 끊기지 않아. 잘 안 끊겨.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여러분 안락한 생활시설, 생활 여건들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누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현관벽 치세요. 이제 세 번째 문장. If teenagers did not build up a fairly major disrespect for and a conflict with their parents or carers, they would never want to leave. 자, 요 문장은요. 가정법 뭘까요?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자체를 암기해 두시는데 they하고 apostrophe the 있죠. 이거 they would예요. They would never want to leave. 이 말이 되는 건데 가정 과거입니다.
If teenager did not build 이니까 if는 아시잖아. 뭐뭐하지 않다면. unless의 의미죠. 그렇죠? 만약 10대들이 꽤나 주요한 disrespect 여러분 뭐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렇죠? dis를 한다 그러잖아요. 불공경. 부모님에 대해서 불공경을 한다거나 부모님과 어떤 갈등을 꽤나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즉 teenagers는요. 절대 떠날 거 떠나지 않을 거야. 안 떠날 거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서술형 준비하시고 그다음 요 impact 문장 있죠? 아, 요 네 번째 문장은요. 문장의 삽입이 일어나면 딱 좋은 문장입니다. impact 이하 문장 있죠? 문장 삽입이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문장이에요. Falling out of love with the adults who look after you is probably a necessary part of growing up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falling 동그라미 치시고요. falling 동그라미 치시고 is 동그라미 친 다음에 연결시키십시오. 동명사 주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out of를 in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아우로 of를 in으로 바꾸면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거야. 그 혹시 기억났어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Falling in love with you Falling in love with you 이거 기억나요? 1960년도에 나온 겁니다. 너무 오래됐죠? 아이 그룹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반대말이죠. Fall out of love with 하면 누구누구와 반대로 뭐예요? 애정이 식어버린 거, 즉 정을 떼는 거죠. 누구누구와 애정이 식고 누구누구와 정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인데 당신을 보살펴준 성인들, 즉 부모님이라 할게요. 당신을 보살펴준 부모님과의 정을 떼는 거예요. 이게 is probably necessary part. 그래요. 필요한 부분일 거입니다. is growing up, 성장하는데 growing up, 성장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야. 아, growing 동그라미 치고 falling 동그라미 쳐야 돼. 둘 다 동명사죠? 그렇죠? 동명사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요. 괜찮은 것 같아요. out of 쓸래, in 쓸래, 어휘 문제 이런 거 잘 나올 수 있어요. 왜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왠지 fall in love 하는 게 맞거든요. 성장하는 거? 그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글을 잘 보시면 모든 포유류는 뭐 한다고 해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later when you live independently 가르쳐주세요. 독립적으로 살 때야 이제 독립해서 사는 거 away from them. 데미 가르친 거 누굽니까? 앞에 있는 the adults 그쵸? 너희들을 보살핀 the adults야. 아, 성인들로부터 독립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독립적으로 살게 될 때 you can start to love them again. them 역시 당신을 보살펴준 성인들, 부모님들이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you will not need to be fighting.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to get away from them. 그 부모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집 떠나봐야 집 소중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애들은요 군대를 가서 정신 차린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군대가 좋아서인 게 아니야. 집을 떠나보면 부모님 소중함 알아요. 막 울고 불고 막 그래요. 저는 사실 안 그랬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카투사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고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달에 15일을 외박이 가는 거니까 제가. 아, 왜냐면 모든 카투사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있던 포지션 자체가 저는 밤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밤도 사실 저녁 타임이야. 6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다음날이 오프예요. 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갈 때도 없고 집에 가서 그냥 외출해서 집에서 밥 먹다가 한 맨 처음에 좋아하시다가 한 일병 좀 말쯤 될 때는 고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군대에 있으라고. 심심해서 나왔는데 그냥 그랬어요. 모든 군대가 다 똑같지는 않나 봐요. 참 없겠습니다. And you can come back sometimes for home cooked meal.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은요 집밥이죠. home cooked meal이니까 집밥이야. 때때로 집밥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별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자, 33번 문장 가볼게요. 33번 단락합니다. (34번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냥요. 네? 그냥요. 그래도 마음은 33번까지 하면 좋겠죠. 네. 미안해요. 가볼게요. A lovely technique 가볼게요. A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s towards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is to ask them to help you complete a story before you tell it. 이런 것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문장 현관문 치겠죠. 이런 문장이 서술형입니다. 이런 문장이 문법적인 내용이 한 두세 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일단 단순화 작업을 시켜볼게요.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문장의 주어. A lovely technique. 좋아요. 동사 어디 있어요? Lovely technique 하면 동사? 그렇죠. 그러면 lovely technique is 그 lovely technique이란 건 즉 사랑스럽고 좋은 이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is to ask them이야. them 누군지 몰라 아직.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 뭐하도록? help you complete. 이러면 you와 complete 사이엔 누가 숨어 있어요? to가 숨어 있죠. to가 숨어 있어요. to complete a story before you tell it. 이 시 가르치는 게 누굽니까? 이 시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을 도와서 이야기를 완수하게끔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러블리 테크닉이야. 그러면 이 러블리 테크닉을 꾸미는 4부터 스토리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기술이냐면요. helping 동그라미 take 동그라미 치세요. 두 개 연속으로 나왔어요. 역시 take 앞에 누가 있어요? to가 숨어 있는 겁니다. 아, 자녀들 아이들을 돕는데 이 아이들이 뭐 하게끔요? 바로 첫 단계를 밟아갈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무엇을 향한 첫 단계예요? towards가 너무 중요한데 creating their own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를 밟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이 아주 러블리한 테크닉이 바로 뭐냐? them은 결국 누가 되는 겁니까? 결국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당신을 좀 도와서 얘기를 말하기 전에 얘기를 한번 말하도록 좀 도와줄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관여시키기죠. 관여시키기가 되는 거야. 자, one story I have done this with. 자, with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ith의 동그라미. 이것 때문에 story와 I 사이에 누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story와 I 사이에 누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with 때문에. 목적격 관계사 which나 that이 숨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 this는 밑에 쓰세요. 밑에 쓰세요. this는 lovely technique이에요. this 밑에 쓰세요. lovely technique. 본문에 this가 가리키는 것은요. lovely technique이고요. lovely technique은 뭐 하는 거 있죠?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 참여시키는 거 있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자, 내가 빈번하게 이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대요.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tail. 어떤 이야기야? I call Benno and Beast야. Benno and Beast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있대요. 자, 갑니다. It is based on called blah blah blah인데 it은 가주어죠? 아니야. It 위에 쓰세요. A tail. It 위에 쓰세요. 앞에 나온 a tail. Benno and a Beast를 가리키는 거야. 어떤 이야기에 근간을 두고 있다? Called 동그라미 쳐봐. Benno and the Beast. 그것은 어디에 근간되고 있냐면 Saint Benno and the Frog야. Saint Benno and the Frog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의 기초를 두고 있어. Found의 동그라미 쳐봐. Called나 Found는 똑같이 PP거든요.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그 Saint Benno and the Frog야. Old Book by Helen. 자, 저자인데요. 저자인 헬 웨드의 오랜 책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 세인트 베노 앤 프로그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기초로 두고 있다. 앞에 보세요. 그러면 이 테일은요. 내가 저자거든요. 저자, 현재 이 지문의 저자가 쓴 이야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베노 앤
비스트죠. 그럼 좋아요. 원작은 뭡니까? 원작. 오리지널은요? 그렇죠. 세인트, 세인트 들어가야죠. 세인트, 베노, 앤 더 프로그예요.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금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관계된 거.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뭐라 그러죠? 살짝 뭐 한 거예요? 각색, 윤색된 거죠. 자, 그래서 adaptive 된 거예요. 맞죠? 각색, 윤색했다고 해서 adapted version이에요. adapted story가 되는 겁니다. 조심해, adapted가 아니다. adapted다. 그래서 이건 오리지널, 이건 뭐야? 윤색 버전. 오케이? 이렇게도 우리가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in the original 보여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원작에서 saint는 meet. 자, 원작에서 이 성인은요. meets a frog in a marsh. 늪에서는 개구리를 만나. 그리고 tells, saint가 요번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meets와 tells는 좀 수가 어때? 맞죠? 3인칭 단수로서. tells it to be quiet. 조용하라고 얘기해. in case야. 모모인 경우를 대비해서 조심할 거 하나 있어. in case 대절 나왔죠. 균아야. 그 이하에 will 쓰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절대로 disturb 앞에 will disturb라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그랬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will 쓰는 게 아니야. 자, in case it will disturb his prayer. 아, 자신의 기도를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즉 방해할까 봐 야, 너 조심해. 또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Later, 그 후에 he regrets this. he는 누구겠어? 성자, the saint는 regrets this. this는 앞문장이죠. 조용하고 있으라고. 그렇죠? 앞문장이 나서 조용히 하라고 했던 이 문장. 유감스러워 했어. in case 또 나왔어, 얘들아. in case 또 나왔어. 역시 마찬가지로 모인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was enjoying listening to. 여러분, enjoy는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 못 취해요? 못 취하죠. 그럼 여러분 보실 땐 동명 ing가 두 개 연속으로 나왔네. 그게 아니야. was enjoying의 용어는 be plus ing 진행형이고요. 분사고 뒤에 나온 listening은 동명사입니다. 목적어예요. 다른 놈이야.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frog. 하나님께서 개구리 소리를 즐기고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나 하고 후회하고 유감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내 얘기가 나오는 거야. I invited children.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아이들을 초대해. To think of different animals. 잘 보세요. To think of different animals. 각기 다른 동물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 For the saint to meet in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them 이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to meet의 밑줄 그으시고요. To meet이 앞에 있는 애니멀을 꾸미는 표시를 해봐.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동물이냐면 만날 동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날 동물이에요. 근데 누가 만나요? 의미상에서 누구 나왔어요? 그렇죠.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명사. 아, 성자가 앞으로 만날 각기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초청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뭐가 나냐면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자, 그럼 to meet 이번엔 앞에 있는 places를 꾸미는 표시해보자. 그들을 만날 장소인데 이걸 누가 만나? 누가 만나? 그 사람, 성자겠죠. 댐은 누구야? 동물들이야. 이거 대명사 쓸 수 있어야 한다. 힘은 더 세인트고요. 댐은 children이 아니야. 알죠? 이거 애니멀스야. 동물들이야. 제가 볼 때 가능성 있어, 이거. 주관식으로. 가능성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일 단순한 게 뭔 줄 알아? 이 문장 그대로 쓰는 서술형이야. 그 문장 그대로 쓰라고 하는 서술형. 문장 재배열이야. 근데 더 어려운 문제는 정확히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말을 쓰라고 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 알았죠? 기억해야 돼. 그 동물들을 만나 각기 다른 장소들. 성인이 그 동물들을 만난 다른 장소들을 생각해 보도록. 바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아이들의 involvement가 일어나는 거지. 그치?
engagement가 일어나는 거지. 자, 기억해야 돼. I then tell them the story including their own ideas. 그래서 나는 그 요번엔 them이 나왔어. them 동그라미 쳐봐. I tell them the story including their own ideas. 여기에 them이 누구야? 위에 them과는 다르지. 이 them이 누구야? children이야. 이 them이 children이야. 요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애들한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말해보라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뭐가 무슨 버전이야? Adapted 버전이죠. Adaptation. 명사는 뭐냐면 각색, 윤색을 가리키는 Adaptation. 지금부터가 Adaptation이죠.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될 거야. Of involving children. 봐, involving이 나왔죠. 아이들을 관여시키고 참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야. In the art of creating. 자, 무엇을 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야? Creating the stories.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Creating. 동그라미 치시고요. And they love. 그 동시에 뭡니까? 그들이 사랑하는데 hearing their ideas used. 자, 그들이 말한 아이디어들이야. 그들이 말한 아이디어스는 이야기들이겠죠. 그쵸? 자신이 말한 이야기들이 used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가 말한 이야기들이 계속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이야기를 만들려고 더 참여하겠죠. 그렇죠?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음 33번 마지막이에요. It is difficult to know how to determine whether one culture is better than another. 형광펜 치세요. 첫 번째, 주제이자 핵심 질문입니다. To know 하는 건 힘들다는 얘기죠. 뭐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이게 뭐 가능이나 하겠어요? 자, What is the cultural rank order?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Cultural rank order 하면요. 문화적 순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문화적 순위라는 것이 뭐 어떻게 될까요? 락이 있고 재즈가 있고 전부 클래식 음악이 있을 때. 자, when it comes to 현관배 치시고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란 말. to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다음 뭐라 쓸까요? 전치사라고 써놓으세요. 전치사. What is a cultural when it comes to a public opinion polls? 저는 poll이란 것은 여론조사야. poll이란 건 여론조사야. 자, 대중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자, 어떤 대중 여론조사냐면 whether이야 밑줄 한번 가볼게. whether cultural changes are for the better or for the worse예요. 아, 문화적 변화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에 대해서 대중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나 봐요. 여기에 관해서 looking forward. 자, 좋아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변화하는데 앞을 바라본다라는 거. 뭔가 좀 진보적인 문화가 있나 보죠? 음악에선 뭐겠어요, 그러면요? 뭐 락 같은 거겠죠. 그쵸? 자, looking forward would lead to one answer and looking backward would lead to a very different answer. 앞을 보는 거 그리고 뒤를 보는 거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 아주 다른 답이 나왔다는 얘기야. looking과 looking 동그라미 치시고요. 목적으로 나온 거죠. 그쵸? 아, 주어로 나온 거죠. 그쵸? 동명사 주어 형태로 나온 거죠. 가볼게요. Our children would be horrified. 그 예시가 나오는 거야. 밑줄 한번 가보세요. Would be horrified. 밑줄. If에 동그라미 치고 were told에 밑줄. 밑줄 그런 거 잘 보시면 가정법 뭘로 보여요? 가정법? 과거로 보이죠. 그렇죠? 과정 과거야. 우리 아이들은 겁을 잔뜩 들어먹게 될 거야. 만약 그들이 were told이야. 뭐 한다라면? They had to go back. 돌아가야 한다라면. 어디로?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문화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듣게 되면. were told는 뭐라고요? 듣다라는 얘기야. 말하다가 아니야. 듣게 되면은. 자, 두 번째. 또 가정법 과거가 나옵니다. Our parents would be horrified. 우리 부모님께서는 역시 겁먹게 될 거야. 만약 그들이 were told, 듣는다라면. 뭘 들어? They had to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해야 돼? Culture of their grandchildren. 손자들의 문화권.
같이 막 쇼미더머니 나가가지고 막 그 뭐야 그룹을 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요새 보니까 그 손담비 그 따라하는 할아버지는 잘 하시던데요, 그렇죠? 네. 대단하신 대단하신 것 같아.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예 멋있으세요. 가볼게요. Humans tend to lie. 그래서 인간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what they have grown up. What they have grown up in에 동그라미 쳐봐. in 동그라미 쳐봐. what과 in을 연결시켜야 돼. 그들이 자란 곳이에요. 자라온 곳입니다. 그렇죠? 자라온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장해 온 것이에요. 같이 함께 온 것. 그리고 gotten used to예요. 이건 뭐죠, 여러분? 그들이 자라오고 그들이 got used to, be used to예요. 뭐예요, 그러면요? 익숙하다겠죠. What they have grown up, 그리고 what they have been used to야,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gotten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been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been이 알았죠? 예. 그들이 자라온 것과 그들이 또 익숙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저희만 말할게요. 이건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예요. 그걸 써놓으셔야 돼요. People don't like to be changed. 혹은 people don't like the word change예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paraphrasing이에요. 여러분 학교 스타일로 본다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After a certain age, 특정 연령이 지나면 anxieties arise. Arise 밑에 자동사 수동태 금지라고 써보세요. 자, 불안감이란 것이 발생하죠. 그럼 arise의 대용어구는 뭐가 좋아요? happen, occur 써보세요. happen, occur, take place예요. happen, occur, take place. 이거죠. arise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동사에서 뭐가 안 될까요? 수동태가 다 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불안감들이 발생합니다. When sudden cultural changes are coming. 자,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들어올 때 불안감이 나오니까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빈칸이 뚫어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빈칸이 뚫어지는 겁니다. Our culture is a part.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부분이 되는데. 자, 형광펜 있어요? 치세요. Who we are. Where we stand. Who we are. Where we stand. Who we are. 한마디로 뭘까?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 Our identity.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고요. 또 우리가 있는 곳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Where we stand,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입지 정도를 가리키겠죠. 우리의 입지나 우리의 정체성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we don't like to think,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뭔데? That who we are and where we stand,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입지라는 것이 are short-lived, 단명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야.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기 보세요. 왜 단명하는 거라고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단명했다는 것은 뭐가 일어나야 하는 거야, 이제? 정체성과 내가 좋아하는 게 단명, 끊겼어.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죠. 그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서 그런 거야. 맨 끝에 short-lived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에 제가 볼 땐 그래. 이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입지가 short-lived냐, long-lived냐를 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규나 그렇지 않니?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니? 그렇죠? 원래 빈칸은 앞부분이 좋은데 너무 뻔할 수 있다라면 맨 끝에 건 숏리프트냐 롱리프트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longevity가 장수,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 학교는 paraphrase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반의어나 유의어 정도를 같이 좀 써놓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리고 논리를 계속 기억해. 지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가야 돼. 맞죠? 문법이 30% 정도 미만이에요. 나머지 논리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항상 승리하십시오. Stay victorious.